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인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네, 또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연휴가 되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해 온거몇 가지만 또 소개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늘 보시던 거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 다, 입문품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해옥보입니다. 해옥보. 자, 해옥보, 이 아이는 햇빛에 좀 강하게 키웠더니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점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볼만하네요. 또 자,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엽성이 굉장히 저 강하지요.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파란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아이들도 또 매력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해옥보 또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옥보 늘 보시던 거 그대로, 가격도 그대로. 촉수도 많죠. 자, 가격도 해옥보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 거는 또 주나복륜이지요. 자, 복륜이 세 촉짜리, 네 촉이네요. 밑에 좌촉이 또 하나 달려 있네요. 자, 주나복륜. 자, 대단히 좋은 아이예요. 작아요. 작지만 그래도 촉수는 여러 촉이 되고. 자, 주나복륜입니다. 복륜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 있어요. 자, 주나복륜. 자, 여기 저요 밑에 보면 촉수가 좌촉이 하나 또 조그만 게 있지요. 자, 주나복륜. 자, 주나복륜입니다. 복륜 참 아름답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멋진 주나복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주나복륜. 자, 이 아이 오늘, 자,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자, 정말 좋은 아이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설이지요. 성설. 자, 보시면 이렇게 끝에 조봉 무늬가 잘 들어가 있으며, 자, 또 무기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축에 무기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 잎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이 또 묵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토시아닌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성설입니다. 성설 무늬가 여기저기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성설. 앞으로 이 아이 잘 키워 보시면 정말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괜찮지요? 자, 이 아이는 니측에 니근으로 붙으면은 자 원령이네요. 자, 이런 아이 놓치지 마시고. 자,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자, 1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10만 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즘에 계속 보여드리죠. 인기 상승하는 청마입니다. 청마. 정말 멋있어요. 정말로 이건 멋있어요. 두고 봐도 정말 좋아요. 자, 청마입니다. 청마. 자, 이렇게 좋은 청마,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지요. 정말로 멋지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축좀 보세요. 완전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강토 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정말로 좋습니다.
자, 청마입니다. 자, 오늘 청마이고 또 3만원 드려야 되겠죠? 자, 3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아주 멋진 두엽의 첨악입니다. 첨악. 아, 이렇게 모촉 하나에 좌촉 3개짜리인 첨악.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아, 엽성 좀 보세요. 엽성 얼마나 좋은가. 자, 밑에 있는 이 신화들이 다 크고 좌촉들이 크고 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무늬가 있어야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참 잘 키워놓으면 완전 작품이 되겠지요. 좌촉이 4개네요. 4개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걸 하나 못 봤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또 하나 있지요. 자, 저 위에 뒤 이렇게 점이 박혀 있는 거, 그거는 꼭 깍지벌레처럼 보이지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상처가 났던 거가 지금 아물어 있습니다. 첨악.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첨악입니다. 아, 꼭 코브라 머리 같아요. 자, 정말 좋은 첨악. 자, 오늘 이거 1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0만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백호가 이렇게 자, 전척에 백호로 이렇게 나오는 서출도입니다. 서출도. 자, 모촉에 좌촉 둘이지요. 둘. 자, 밑에까지 두 개. 아, 이렇게 좋은 아이 서출도입니다. 자, 괜찮죠? 서출도. 자, 뿌리도 건강하고요. 아, 서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서출도 오늘 1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15만원. 자, 이거 서반과 루비로 아주 이렇게 멋진 아이. 자, 고궁입니다. 고궁. 자, 뿌리 좀 한번 보세요. 뿌리. 얼마나 멋있나. 자, 뿌리 참 예쁘죠. 하, 정말로 예쁘죠, 뿌리. 자, 아름다운 뿌리를 가진 고궁입니다. 고궁. 자, 서반이지요,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서우반기가 기가 막힌 고궁입니다. 자, 뿌리 이렇게 아름답고 밑에 또 좌촉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좌촉 색깔도 아주 뿌리의 색깔과 똑같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 정말로 좋은 아이. 자, 고궁입니다. 고궁. 자, 고궁 오늘 제 1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고궁 15만원. 이렇게 아름다운 고궁입니다. 아, 이번에는 황추입니다. 예, 무코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무코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황추입니다. 황추. 자, 황추 무코입니다. 아, 정말로 멋집니다. 자, 코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목으로 호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코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황추입니다. 황추. 자, 황추예요. 자, 이 아이는 니축에 니근으로 붙으면은 자, 원령이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 황추, 3촉짜리 황추. 자, 오늘 이거 6만 원 드릴게요. 6만 원 드립니다. 얼른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크나큰 명품이지요. 자, 기림이에요, 기림. 자, 대단한 기림 명품. 자, 천촉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표현이 정말로 잘안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무늬. 자, 기림입니다, 기림. 자, 이런 아이들 정말로 몇축 받아 놓으면 정말로 따놓은 당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아, 정말 무늬 기가 막힙니다. 아, 계림이에요. 자, 오늘 이거, 아, 계림, 자, 5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50만 원. 아, 정말로 탄협성을 지니고 있지요. 자, 정말 좋아요. 자, 한번 놓고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자, 계림, 자, 5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흑영을 보여드립니다. 흑영. 자, 이거 간봉륜이에요. 간봉륜. 자, 간봉륜은 사진상으로 표현이 잘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엽성하고 이런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봉륜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엽성 너무 좋아요. 흑영. 야, 좋지요? 아, 정말 좋아요. 봐요. 봉련이. 자, 흑영. 아, 정말로 좋습니다. 자, 흑영입니다. 오늘 이거 15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15만 원. 자, 이것으로 오늘 마지막 영상이고요. 아,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면서 이제 깊은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춥질 않습니다. 근데 언제 추워지? 이번 비가 오고 나면 또 추워진다니까. 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풍랑과 동행이었습니다.